이번 시간은 주간 검색 종목 탑5 시간입니다. 한 주 동안 개인 투자자분들께서 어떤 종목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검색을 많이 하셨는지에 대한 종목, 다섯 종목을 간략하게 살펴보는 시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바로 첫 번째 종목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종목은 기아입니다. 제가 이 시간 통해서 자동차주 진짜 많이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면서 좀 힘들지만 인내하고 보유하자라는 말씀도 드렸는데 그런 인내가 이제 빛을 발하는 시기가 오고 있다라는 부분이죠. 기아 같은 경우 현대차와 함께 호실적을 발표하면서 어려운 시장에도 불구하고 꾸준하게 저가 매수가 들어오면서 반등을 만들어내는 흐름들 나타났습니다. 기아보다는 약하지만 현대차 역시도 기아를 따라서 반등하는 모습들 나타났는데요. 1분기 잠정 영업이익이 전년 동기 대비해서 49% 증가했습니다. 현대차와 기아 나란히 어닝 서프라이즈를 냈죠. 역시 어려운 시장은 이겨내는 것은 실적이다라는 부분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줬습니다. 그동안 자동차주의 가장 큰 악재였던 차량 반도체 부족 문제는 해소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하반기경 해소될 수 있을 것이다 라는 기대감이 부각되고 있는 것은 사실이고요. 중국을 제외한 각국이 위드 코로나 정책을 본격적으로 짜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글로벌 자동차 소비도 나쁘지 않을 것이다 라는 기대감 꾸준히 부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아와 현대차 큰 흐름에서는 반등 흐름을 좀 이어가는 흐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오랫동안 기다리셨던 분들 한숨 돌리실 수 있을 것 같고요. 다만 이제 현대모비스 같은 경우는 조금 이제 아쉬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현대차라든지 기아보다는 실적의 개선폭이 따라오지 못하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고 다만 장기적으로 이제 봤을 때 현대차 그룹은 어차피 동행해서 움직이는 흐름이 나타나는 게 맞습니다. 앞으로 기아와 현대차가 계속해서 상승 추세를 이어간다면 그들의 이제 기술력을 또 집결하고 있는 부품주인 현대모비스도 따라서 반등할 가능성이 훨씬 더 높아요. 그래서 지금 현대모비스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조금 어렵겠지만 중장기적으로 보유하시면서 함께 반등하는 시기를 기다려보는 게 좀 좋지 않을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종목 한번 볼게요. 이 종목은 정말 이번 주에 너무너무 어려운 흐름을 보여준 종목인데 펄어비스입니다. 그래서 게임주의 투자 심리가 계속해서 살아나지 못하고 있는 와중에 펄어비스가 이번 주에 연속적인 급락을 보이면서 개인 투자분들을 좀 힘들게 했었는데요. 중국의 검은사막 모바일 초기 성과가 좀 부진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기존에는 매출 5위권까지 예상을 했지만 초기에 매출 29위 정도에 랭크되면서 기대에 훨씬 더 못 미치는 성과를 냈다라는 겁니다. 이게 검은사막이라는 IP 가치가 견고하기 때문에 그만큼 기대치가 높았는데 그 높은 기대치를 전혀 충족시키지 못했다라는 부분이죠. 또한 이제 개별적인 악재가 나왔다고 하더라도 섹터 분위기가 중요해요. 그러니까 지금 게임주가 만약에 이제 강한 흐름을 보이고 있는 와중이었으면 펄어비스가 이런 악재가 나왔다고 해서 이렇게까지 급락하진 않았을 겁니다. 근데 지금 지수 자체도 워낙에 좋지 못하고 성장주의 약세, 게임주 약세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다 보니까 여기서 이제 펄어비스가 악재가 나왔을 때 더 큰 충격으로 주가에 반영될 수밖에 없었다라고 생각이 돼요. 만약에 이제 펄어비스 보유하고 계신 분이라시라면 아마 손절을 못하셨을 겁니다. 너무 빠른 시기에 급락했고 너무 급작스러운 급락이었으니까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보유하고 계실 거고 이제 손실폭도 크실 건데 지금은 매도하기에는 좀 늦었어요. 그리고 검은 사막의 중국 성과가 부진하다고 하더라도 지금의 낙폭은 좀 과도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코스닥 지수가 바닥을 잡고 게임주가 반등을 시도하는 시기에 펄어비스에도 저가 매수가 들어올 가능성 충분히 열려있다라고 생각을 하니까요. 현재는 보유하고 좀 반등을 기다려보는 전략을 짜셔야 될 것 같아요. 아직은 하락 추세이기 때문에 추가 하방이 열려있으니까 추가 매수를 지금 하기는 어렵겠죠. 제가 런앤런 강의에서도 항상 말씀드렸던 게 뭐죠? 네, 추가 매수는 반등을 확인하고 해야 된다. 반등을 예측하고 하는 게 아닙니다. 반등을 눈으로 확인을 하고 하는 게 정석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펄어비스 역시도 반등을 확인을 하고 추매를 하셔야 된다는 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세 번째 종목으로 넘어가 볼까요? 이 종목 역시도 제가 런앤런에서 최소 5번 이상 다룬 종목입니다. 셀트리온입니다. 많이 제가 다뤘다는 건 그만큼 개인 투자자분들께서 많이 보유를 하시고 또 많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제가 많이 다룬 건데요. 셀트리온 이번 주 검색 상위에 올라왔습니다. 정말 오랜만에 반등을 좀 시도하고 있는 모습인데 그동안 제약바이오주의 하락이 정말 크게 나왔죠. 위드 코로나가 진행되다 보니까 백신이라든지 뭐 진단키트, 치료제 이런 관련된 종목군들의 모멘텀이 많이 이제 약화가 되면서 제약바이오주를 끌어올렸습니다.
끌어내렸었던 부분이 있었고 지금이 실적 장세죠. 실적이 좋은 종목만 움직이다 보니까 실적이 잘 나오지 않는 제약바이오주들은 업황 전체적으로 분위기가 꺾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근데 이제 최근에 보시면 제약바이오 업종 지수가 반등까지는 아닌데 저점을 좀 잡아나가려는 시도는 하는 것 같아요. 셀트리온도 낙폭이 좀 컸었기 때문에 저가 매수가 들어오는 모습이 앞으로 조금 더 이어지지 않을까라는 기대감 한번 말씀드려보도록 하겠고요. 자가면역질환제라든지 뭐 특허 관련돼서 합의가 있었다라는 뭐 이번 주에 좀 소소한 호재들도 조금씩 나오고 있는 과정이었습니다. 그리고 셀트리온 그룹주는 비슷하게 움직이죠. 셀트리온과 셀트리온 제약, 셀트리온 헬스케어 이런 종목군들 계속해서 비슷한 흐름을 보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룹주들을 이제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현재는 이제 기다리면서 좀 반등을 노리셔야 되는 그런 구간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렇게 개인 투자분들이 많이 이제 매수를 한 종목은 상승할 때마다 매물 소화를 계속해서 거치면서 올라갈 수밖에는 없거든요. 그러니까 반등할 때마다 힘이 좀 빠질 수 있는 가능성들은 열려있다라고 생각을 하니까 좀 여유를 가지시고 보유를 하셔야 된다는 점까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네 번째 종목을 한번 볼 건데요. 개별주입니다. 휴림 로봇인데 금리 인상으로 코스닥 지수가 약하다 보니까 국내 상장돼 있는 대부분의 성장주들이 최근 몇 개월간 계속해서 약세를 보이는 흐름이었어요. 그런데 성장주 중에서도 강세를 보였던 섹터가 있는데 바로 로봇 관련된 종목들이었습니다. 휴림 로봇은 그 중에서도 거의 이제 가장 강한 로봇주였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각 대기업이 로봇 사업에 뛰어들고 있고 코로나19 때문에 비대면 관련된 정책들이 확대되면서 로봇 시장이 조금 더 빠르게 형성될 것이다 라는 기대감이 부각이 됐죠. 로봇은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전염병을 옮기지 않습니다. 그래서 안전하고요. 또 높은 인건비를 대체할 수도 있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 장점들이 있고 기술력도 좀 많이 올라왔죠. 그래서 이런 부분이 로봇주에 대한 기대감으로 연결이 됐는데 다만 이제 휴림 로봇은 그 단타 수급이 너무 많이 들어와서 언제 꺾여도 이상하진 않다. 이렇게 이제 보시는 게 맞아요. 그리고 이번 주에 스팸 관여 과다 종목으로 등록이 됐죠. 요거 요즘에 HTS에서 기사 많이 보실 텐데 쉽게 말해서 이제 광고 문자가 많이 가는 종목이다라는 겁니다. 주식 광고 엄청나게 오실 거 아니에요. 저도 하루에 막 10개 이상씩 주식 광고 진짜 엄청나게 많이 오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속해 있는데 휴림 로봇이 키워드에 많이 속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때요? 개인 투자분들이든 단타꾼이든 뭐든 이 종목에 많이 들어가 있으면서 좀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얽혀 있을 수 있죠. 언제 급락이 나와도 이상하지는 않습니다. 지금은 보유하고 계신 분들 천천히 이제 비중을 줄이시거나 아니면 손절가를 좀 타이트하게 잡고 보실 구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스팸 관여 종목이라는 것은 역시 이제 광고가 많이 들어간 종목이기 때문에 그만큼 수급이 꼬여 있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실제로 스팸 관여 과다 종목에 설정된 종목은 앞으로도 주가 변동성이 엄청나게 큰 모습을 보여주는 경우가 많으니까 이런 부분들도 한번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 다섯 번째 종목인데 두산 에너빌리티입니다. 이 종목도 이번 주 검색 많은 종목에 이제 올라왔는데요. 두산 에너빌리티? 뭐지 이게? 라고 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두산 중공업이 사명을 바꿨습니다. 요즘에 보면 그 사명을 바꾸는 회사들이 진짜 엄청나게 많아져요. 그래서 저도 보다가도 이게 뭐지? 그래서 검색하고 이제 사명이 바뀌었구나. 요걸 인지하는 이제 경우가 많은데 두산 에너빌리티 같은 경우에도 최근에 사명이 바뀌었기 때문에 조금 생소하신 분들도 있으실 것 같아서 제가 다섯 번째 종목으로 또 선정을 했습니다. 일단 두산 중공업이죠. 두산 중공업인데 그동안 이제 재무구조에 대한 압박이 있었지만 최근에 재무구조가 상당히 개선이 됐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실적에 대한 기대치까지 좀 끌어올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두산 중공업 하면 항상 재무구조 문제가 몇 년간 꼬리표처럼 따라붙었는데 이런 꼬리표를 떼고 있다라는 겁니다. 기업 체질 개선으로 연결될 수 있는 기대감이 부각되고 있다는 거고요. 또 두산 에너빌리티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원전 관련주로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윤석열 신정부가 출범을 할 때 원전 관련된 드라이브 강화, 지원 이런 부분이 있을 때 또 주목될 수 있는 부분도 있어요. 그래서 기업 체질 개선과 테마성 모멘텀까지 같이 가지고 있는 종목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다만 이제 주가 측면에서는 아주 이제 싸다 이렇게 말씀드리긴 조금 어려운 주가기는 하죠. 바닥권에서 올라온 이후에 좀 변동성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신규진이 파기에는 매력이 조금 떨어질 수는 있겠다 이런 생각은 듭니다. 다만 기존에 이제 이미 보유하고 계셨던 분들이시라면 어차피 윤석열 정부가 이제 막 출범을 하고 원전 관련된 드라이브는 앞으로도 계속 강화할 가능성이 높으니까요.
보유하시면서 추가적인 흐름을 보시는 게 좀 낫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탑5 다섯 종목 살펴봤고요. 이외에도 또 장중에 다양한 시황과 종목 그리고 저의 많은 강의 영상들 보고 공부하고 싶으신 분들 저와 함께 하시면 됩니다. 화면 하단에 나오는 QR코드에 핸드폰 카메라 열고 되시면 영어로 된 링크가 뜰 거예요. 그 링크 누르시면 저와 함께 할 수 있는 방으로 지금 바로 입장하실 수 있고요. QR코드 입장이 어렵다면 문자 주세요. 샵 3772로 제 이름 오현진 세 글자 정확하게 보내주시면 함께 할 수 있는 방 링크 문자로 답장 받으실 수 있습니다. 링크 문자로 받고 누르시면 제 방으로 참여하실 수 있고요. 문자 참여도 가능합니다. 샵 3772로 제 이름 오현진 세 글자 정확하게 보내주시면 함께 할 수 있는 방 링크 문자로 답장 보내드립니다. 링크 누르시면 참여하실 수 있고요. 주말에는 푹 쉬시고 평일 장중에 제가 시황과 종목 그리고 교육 자료들 방대하게 올려드리고 있으니까요. 많이 들어오셔서 공부하시고 성공 투자하셨으면 좋겠습니다.